뭐저술 먹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주저리 현실적인 어떤 피부에 와닿는 경험들을 또 이런 이상한 토픽을 누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좀 잡담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할 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90년생 젊은 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그냥 보여져요. 적어도 저희 때보다는. 저는 이제 80세대로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중세시대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신분이 정해져서 그 안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정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를 저희 교수님, 이제 모교 교수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교수님이 되게 명확한 답을 줬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맞다 그랬어요. 맞아. 되게 견고하지. 형태만 바뀌었지. 사실 중세시대랑 똑같아.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타고난 그 신분에서 조금 좋아지거나 조금 나빠지거나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고. 근데 20대 때그 학교 다니면서 전 스타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제가 학교 과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본 10개 이상의 타스크스를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회사 미팅도 있고 PC방 가서도 막 일한 적도 있고. 고시원 살았는데 고시원에도 컴퓨터를 한 3대 갖다 놓고 아마 저희 제가 사는 고시원층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제 큰 서버 컴퓨터를 갖다 놔서 그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을 거야. 어쨌든 차치하고 세상은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다 라는 거를 많이 느끼죠. 저희 20대 때도 그걸 느꼈고 흔히 얘기하는 그 유리천장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돼서 이제 아 한국엔 답이 없다 나가자 해서 이제 20대 후반까지 준비하다가 영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일단 무작정 나간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렇게 30대를 맞이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합리화해서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그냥 갈것 같은 그런 이제 소름 돋는 그런 미래가 상상이 되지 않냐. 전 도망 나오다시피 이제 외국으로 나간 케이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그 비싼 학교에 있다 보니까 비싸기도 비싸고 좋은 명문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돈도 많고 정말 그 사실 뭐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눈, 코, 입만 이렇게 있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화할 때는 이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와,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이제 사람들을 보죠. 근데 제 후배들 중에서 좀 친한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 놀라. 서로 인생을 들으면 서로 놀라. 같이 왜 야간에 작업을 하잖아요. 뭐 새벽 한 2시, 3시까지. 건축학교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 놀라.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그 친구는 굉장히 세상은 공평하다고 믿고 있어요. 굉장히 공평하다고 믿고 있고 자기는 흔히들 흙수저라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보면 약간 낙오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말 평범하다고 하면은 뭐 그런 거가 있겠죠. 일단 빚내서 전세라도 들어가고, 그죠? 결혼해서 허우적 되면서 살거나 그 친구의 말을 정확하게 빌리면 핑계대면서 정치가 이래서 그래, 국가가 이래서 그래. 자기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정말 뭐 부모님의 엄청난 압박과 또그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진짜 돌연변이 중에 돌연변이고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이.
정말 다 반에서 1등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거기 대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열심히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교육이 남다르죠. 다들 이제 돈도 많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의 그성 안에 사는 계급. 그런 분들인 거죠, 제 눈에는. 저는 이제 성 밖에 있는 이제 소작농민이고. 놀고 싶을 때 나는 항상 공부해야 됐고 학원 다니고 그 집안의 엄청난 프레셔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 때 와서도 정말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커리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 유학을 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저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죠. 가령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할수 없었던 부분들도 그러하고 직장 취직도 이래서 이렇고 왜 정부는 이런 거좀 도와주지 않고 뭐 정치라든지 어떤 환경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그 저스티파이를 하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불만이라기보다도 그 안에서 나는 굉장하게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여서 이게 소름이 돋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세상은 공평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고 항상 뭐 나라가 이렇고 시스템이 이렇고 아니면 뭐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를 정당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자,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사실 어떤 정답은 없는데, 생각할 거리,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해서 어떻게 인생을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에너지원으로 삼아라.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가 요즘 90년, 그러니까 요즘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 친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령 뭐 집안에 빚이 있거나 대부분의 제가 얘기하는 서민들은 아마 절반 이상이 다 집안에 빚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인터랙션하고 대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들 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평범한 그런 저건데 다들 빚이 있어요. 다들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들어갔었어야 됐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학 공부 사치죠. 영어 학원 다니는 것도 사치죠. 영어를 번다고 해갖고 내가 당장 어떻게 그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고시원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거못 먹고 그냥 김밥 한 줄로 떼어가면서 아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방세를 내지?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춤췄을 때 만났던 친구들. 대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 약간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춤추는 친구들은 평균 아니고, 좀 약간 그 이해하고, 그러니까 좀 에듀케이션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사회 어떤 일꾼, 어떤 리소스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고. 그럼 제가 대학교 4년제를 나왔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균이라는 거를 우겼을 때, 뭐 그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긴다고 한다면 평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삶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이 헤어날 수 없는, 이제, 꽉 막혀져 있는 퍼즐 안에서 어떻게 몸부림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들어가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와 만족스럽지 못한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살아야지, 뭐 영어 공부를 하던, 뭐 대학원을 가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학을 떠나서. 그런 거마저도 되게 사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90년생 분들 정말 사회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화 되면서 되게 기득권층이 딱 굳혀져 있고 그 시스템이 전반에 의해서 되게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그게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후배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사실 그뭐 유학 미국에서 만난 후배들은 전 평균 이상으로 보거든요. 평균은 아니죠, 절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학을 온다는 것 자체는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었고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안 자체가 어느 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친다면 이미 공평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미 공평한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환경에서 만환경 밤하늘의 만환경을 0.001도가 틀어져 있을 경우에 이 전체 우주에서 관측되는 그 범위는 몇억 광년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지구에서 1도 살짝 틀어졌는데 이게 진짜 저 멀리 관측하는 그 비율로 봤을 경우에는 그 거리로 따지면은 몇억 광년 이상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정말 특출나게 공부를 잘해서 집안 환경,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택시 드라이버야. 근데 얘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물론 약간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애 눈을 때려가지고 눈 실명에 다다르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자기 노트 밟았다고. 노트 밟을 수도 있지. 그리고 사람 눈을 때려가지고. 그 아버님께서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 해결하려고 엄청 고생했던 약간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감나무인데 감나고 배나무인데 배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가 유학을 올수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그성 안에 사시는 분들이야. 성 안에.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누가 누구를 블레임하고 뭐 이게 어떤 상황이 좋다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게 어떻게 공평한 거냐 생각을 해봐라. 너는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왔다고 치는데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겠죠. 근데 이미 전제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내가 걔한테 물어봤죠. 야, 너는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냐? 한 번이라도? 너는 네가 학비 때문에 학교를 휴학해야 할 거를 고려해본 적 있냐? 졸업과 동시에 알바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프레셔를 받아본 적이 있냐? 이런 상태에서 또 공부를 해본 적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서로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아, 내가 그걸 왜 고민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겪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고,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열심히 안 살았잖아. 봐봐, 내 주변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 근데 케이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내 입장에선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야. 왜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 저 춤을 췄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춤을 췄으니까 주변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가수, 얼마 전이 아니다. 한 10년 전에 가수 비가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을 보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야. 감탄을 하는 거야. 나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그래 너는 잘 됐잖아. 너보다 더 고생하고 너보다 더안 좋은 환경에서 고생하다가 고생만 하다 끝난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앨범도 못 내고 정말 유흥 쪽으로 빠져서 그렇게밖에 돈을 벌수 없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걔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된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실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실력으로 안 되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노력으로 포장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고 전 보고. 그런 의미로 보면 저도 굉장히 운이 좋았죠. 왜냐면 이렇게 토플 몇십 번을 보고 정말 빚을 내서 유학을 와서 안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운 좋게 환경들이 풀려서 말도 안 되게 풀려서 온 케이스이긴 한데 일반화가 될수 없겠죠. 내가 성 안에 사는 이 중세에도 아까 비유를 들었죠. 이성 안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열심히 못했고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거기까지 오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 어마어마 서포트를 갖다 붙여놔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의 열매로 거기까지 온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이제 동의를 하고 치하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구하고 싶었죠. 근데 그게 꼭 정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꿈도 못 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환경 자체가 아시다시피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하루에 한끼 먹으면서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하루에 한 끼.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민이었어요, 항상. 마을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500원을 갖고 생라면을 깨면서 갈 것인가? 왜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좀 걷자. 그래서 저는 그 생라면이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생라면을,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니까 쪽팔리니까 가방 안에 생라면 뽀개가지고 이렇게 수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입으로 오물오물 하면서 걸어갔었어요. 그때도 집이 없어서 이제 연습실 가서 잤으니까. 연습실 보면 막 땀에 곰팡이 쩔은 이불 덮고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라면 먹고 가서 물 먹으면 또 물이 이제 수프 때문에 물 먹으면 배가 또 불러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춤췄을 때는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콩나물 비빔밥. 그때 한솥돗이라고 해서 970원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1,000원짜리로 이제 1,000원어치 주세요. 970원인데 1,000원어치 주세요. 밥좀더 달라 이 얘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춤췄을 때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과제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있잖아요. 있잖아요. 건축학과다 보니까 모형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차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춤출 때 방송패가 늦게 나와요.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나와요. 바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말 때마다 노가다를 나갔어요, 용역. 예. 또 해병대 출신이라고 잘 뽑아줬어요. 거기서 이제 처 인력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일하면은 그때 당시에 아마 5만 5천 원? 기억도 안 나냐. 4만 원, 5만 원이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삼겹살 사가지고 이제 에너지 보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사회가 공평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야. 그냥 내 주변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누구는 좋은 환경으로 교육받고 들어와서 유학 갔다 왔다 혹은 해외 저기 뭐야 경력 있다 해서 아예 스타트라인부터 달라. 예전에 그런 카툰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있어. 계단 하나 계단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 계단을 점프 때도 이한 계단을 못 올라가. 그래서 막그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돈 있잖아요. 돈. 돈 따발로 이렇게 해서 조그만 큰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조그만 계단들을 돈으로 싸서 이렇게 툭툭툭 걸어 올라가면서 세상은 공평해. 약간 이런 카툰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서민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자괴감이 들어. 그렇잖아요. 아니, 뭐좀 피드백이 오고, 사회적으로, 물론 열심히 공부라든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때 피드백이 있죠. 근데 물론 그걸 할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더러 내가 열심히 하면은 사회적으로 뭐가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정말 견고하게 딱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 어떤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어서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아, 제가 해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본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더 넓은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내 주변 친구들, 대학교 동기들처럼 정말 허덕거리면서 살아요. 허덕거리면서 그냥 주식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되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되게 이렇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그거 생각할 시간에 네가 하고 있는 일 공부를 더 해라. 그래,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 알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이렇게 어제보다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걔네가 처한 상황에서 되게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동일하게 그 상황을 처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되게 말투가 좀 부정적으로 나가는데 좀 약간 잡담이라 생각하시고 또 밤에 이런저런 생각 들다가 여러분들이랑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세요. 약간 좀 이렇게 말투 자체가 좀 이렇게 오늘 되게 좀 삐딱하게 나가는데 무슨 얘기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 동기도 없고 의지도 없어지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인컬리지를 해드리려고 하고 할수 있다라고 이제 젊은 애들 에너지를 좀 태워라라고 이제 선배로서 말은 쉽게 할수 있는데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죠. 왜?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잖아요.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게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이렇게 워크홀릭처럼 계속 뭔가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 내재적으로 이게 불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전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물에 떠 있는 내 수영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 막 땡겨 밑에서. 그래서 내가 계속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저도 뿌리 자체가 서민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나눠 보면 이게 뭐 우리 부모님을 디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실. 아, 아까 이 얘기하려다가 내가 까먹었었다. 좀더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워낙 뒤죽박죽이어서.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제 주변 친구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그 애한테 뭘 가르쳐 줄 건가요? 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 막책 읽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은 내가 하루 이틀은 액팅할 수 있겠지. 근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성인이 돼서 밖에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 아이도 알 거라고. 우리도 아이를 거쳐봐서 알잖아요? 다 알잖아. 말안 해도. 그러면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아, 삶이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부모님도 힘들게 살 거고, 내가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때는. 내가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 정말 감정 노동. 맨날, 요즘 90년생은 안 그런다 하는데, 어쨌든 제 친구들까지만 해도, 술 마시다가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감정노동하고 육체노동하고 그 업무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대물림이 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이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이건 너희들이 만든 자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미래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하거든요, 다. 근데 이런 디테일을 좀 던져주고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죠.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학비 자기가 안 벌어도 돼. 밥값도 자기가 해결 안 해도 돼. 뭐 여자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가도 돼. 또 해외에 나와 있으면 군대 안 갔다 온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한 번에 이런 예, 이건 약간 사족인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애가 저를 빨갱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도 통일이 되면 빨리 통일이 돼서 가족들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형 빨갱이죠. 그러면서 사상 검증을 시도하더라고 저한테. 말도 안 되게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물론 군대 갔다 와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군대를 뺐거든 그리고 되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와서 좋은 교육 받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 나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는 통일이 되면 싫대 세금도 많이 나가고 어떤 그런 식의 이제 그 친구는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에 맞는 정보들 이제 탑재해 있겠죠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그 기득권이었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럼 비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젊었을 때 2년 2개월을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해가면서 선임들한테 엄청나게 갈굼 당하면서 그 생활을 했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뒤처진 거라는 거죠. 공부도 그렇고 실무 경력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오는 어떤 괴리감. 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충분히 이해되죠.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좋은 사회적 위치가 없으니 자식을 낳아서 네가 내 꿈을 이루어 다오 해서 자식들 엄청 재촉을 하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지금 저희 채널의 대부분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 밖에, 그 중세시대 성 밖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도 어쨌든 성에 입성할 수 있다. 우리도 그성 안에 들어가서 좀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제 입장, 그 마음 한구석에도 분명히 그런 미안함이 분명히 저도 있어요. 이게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성에 입성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누가 사다리를 밀어. 사다리가 오!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다치는 것까지는 오케이 불구가 돼가지고 그냥 성 밖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봤죠 제 주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저는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라. 진짜 이게, 안 되면 끝나냐. 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재촉할 수 있는 위치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걸 다 겪고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언제든지 그 위치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제 어떤 암묵적인 삶의 어떤 그러니까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두려움인데, 기본적으로 유학을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불공정 게임이에요. 일단은 불공정 게임. 대부분의 서민들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꿈도 못 꾸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단은 집안을 일으켜야 돼. 일으킨다기보다도 일단 집안의 짐이 되면 안 돼. 이래서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일단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공부예요, 공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단은, 전세라도 일단 가서, 밖으로 새는 돈을 좀 막아야 되니. 근데 그것도 좀 양반이죠. 빚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요.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에서, 뭐 힘들다 힘들단 말은 다 해요. 뭐 학비가 비싸다, 뭐 방세가 적. 근데 그냥 말만 하는 거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말만 하는 거,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보면 뒤에 보면 다 있어.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고 해결점도 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게 걱정이 되면 올 수가 없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저는 약간 미친 척하고 그냥 속된 말로 전 장기까지 팔 생각으로 그런 전투력으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미친 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퉁퉁퉁 쳐서 안될것 같으면 피해 안 주죠. 주변 사람들한테. 아싸리.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 사회란 시스템 안에서 기득권층들은 그냥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딱 낙인 찍혀놓은 것처럼 이미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딱 한계를 딱 정해놓고 들어가 버리니,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화가 났었어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얘기 있어요. 한 사람의 부가 만들어지려면 100명의 가난한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왜냐면 부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그들이 받고 있었던 경제적인 어떤 자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자유로 파생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모든 처우들은 누군가의 어떤 조금 조그만 부스러기들을 끄집어, 그러니까 박탈해서 갖고 와서 챙겨놓은 거야. 물론 이것도 노력을 한 거겠죠.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존경하고 치아드린다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될게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사회적 구조 시스템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통찰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부를 축적을 하고 어떤 환경적 같은 걸 축적해서 그걸 자식들에게 인계시켜서 유학이라든지 더 좋은 어떤 직장 커리어를 줄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들 근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100명, 1000명의 서민들의 어떤 조금 부스러기를 모아놓은 거라는 거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돈, 나의 지식, 나의 여유를 조금씩 갉아가서 한 사람한테 몰아갖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시스템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 위에 또 군림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건지.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당화되고 그 갭이 더 견고해지는 거를 많이 느끼죠.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 영역을 공부를 하고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인생 전반에 걸쳐있는 커리어 파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 말이 맞아. 나는 진짜 너무 답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서민, 우리 진짜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처우 자체를 아예 그냥 환경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니?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 저가 만약에 누군가 어떤 선배가 이 전체적인 상황 시스템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주고, 야, 그 사람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대 하면 전 진짜 열받을 것 같아. 되게 빡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그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처한 처우들은 당연히 그 디졸브 하다는 거죠. 그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젊었을 때 저에게 지금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정말 한 끼만 먹고 버티시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 비디오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그냥 선배로서 저도 그걸 겪은 선배로서 그걸 겪고 어쨌든 2020에 그러니까 2020년에 정해놓은 어떤 그런 사회 구조 이런 시스템에서 사실 교육만큼 뒤집기 쉬운 게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교육에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정말 좋은 처우를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은 그런 중간 이 애매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본다고 친다면 한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끼시는 게 없나요? 이걸 가지고 뭐 사회를 뒤집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이 병을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뭐 담배도 마찬가지, 어떤 중독 이런 병 이런 치료의 가장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고 이 병을 나는 컨트롤할 수 없다. 중독 같은 경우 특별히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뭔지 이렇게 약간 팔이 똑 부러졌을 때 이쁜 옷 입혀가지고 아 이쁘다 이쁘다 이런 거 말고 정말 팔이 정확하게 부러졌네 이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을 그 부분을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를 정말 장난 없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트키로 승부 보지 못하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는 간판 뒤에 숨지 말자, 학벌 뒤에 숨지 말자.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해외로 나오세요. 미친 듯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적어도 그거에 대한 그 처우는 한국보다 확실히 나으니까. 왜 사무라이 정신이 그런다고 친다면서요? 어쨌든 진검승부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거야. 얘가 뭐 학벌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진검승부할 수 있는 숑켄숍으로 하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게 너무 옛날에 들은 거여서 하여튼 진검승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랐을 땐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사무라이 정신이라 하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그 검술 이제 막 그쵸? 그때 당시 그 무드가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제가 느꼈던 괴리감들, 고뇌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두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러면 끝나냐는 거죠.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진짜 제가 이 NJ 서바이벌 키트 이 빨간색 비디오 시리즈 앞부분에 그 별의 중력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이 중력이 세지는 거야. 별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어서 좀만 공부하거나 좀만 하면 이렇게 이 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별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벽 바닥에 붙어 있는 것마저도 버거운 거예요. 마치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자녀가 있어서 애 학비 들어가야 돼, 뭐 부모님 병원비 내야 돼. 이거는 진짜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별이 중력 점점 세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처우에서 좋은 부모님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별을 탈출할 수 있는 약간의 힘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야. 근데 정말 성 밖에서 사는 서민들의 경우,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의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20대인데도 벌써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고 병원비 내야 되고 막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이거를 맨지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이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든 낫게끔 디자인해 나가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게 소름 돋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빌려드릴 수도 없고 인생을 대신 살아드릴 수도 없고 시험을 대신 봐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고생했던 부분들을 일부러 뭐 이렇게 제 친구 말 맞다 자랑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처한 상황이 처했었던 상황이 그래도 대부분 평민이 겪어야 될 고민들이랑 많이 겹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혹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매니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막뭐 힘들다 힘들다 정말 힘들게 뭐 유학을 했다 아니면 뭐 진짜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포장하는 거야. 포장의 기술로 그냥 그렇게 말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속된 말로 진짜 같잖아. 예, 저는 약간 되게 센 단어 썼는데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마음이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정말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돼. 경험해본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진짜 그런 상황들, 그런 삶들을 상황들을 삶으로 리얼리티를 겪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전승, 정말 좋은 환경에서 힘들었던 것들 모양적인 부분만 카피해서 내가 마치 이렇게 이렇게 됐어라고 해서 포장하는 것들을 보면 솔직히 너 서민 입장에서 화가 나죠. 아니 이미 다 가졌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우리 코스프레 하면서 더 힘들게 어떤 더 그런 것들을 포장하려고 그래? 저는 그 부분에서 솔직히 되게 빡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진짜 흙수저 여러분들한테 진짜 더 빡시게 진짜 하라고 목숨 걸고 하라고 책상 옆에 칼딱 꽂아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난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아니나 뭐 아니면 도다. 진짜 목숨 걸고 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죠. 아,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저런 사람들. 니네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다양한 케이스를 내라.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저는. 어쨌든, 이제 결론을 내보죠.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은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해요. 그리고 불공평한 걸 가지고 더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더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라는 거는. 제가 양극단을 와보면서 보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속이 상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들고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좀더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그런 처우와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결과들을 좀 우리가 챙겨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답이 없는 잡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해보시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챙겨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남 핑계 대지 말고, 불공평한 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까지 다 받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더 치열하게 삶을 사세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100% 이깁니다. 전투력 자체가 달라. 우리가 그 틈에 낄수 없어서 못 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틈에 들어간 이상, 게임이 안 됩니다. 클래스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가세요. 예. 네, 하면 된다. 안 되더라도 괜찮다. 계속 근력을 쌓아서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내 자식에게 또그 꿈을 투영해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냥 성 밖에서 입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게 현실 친구들과 술 마셔가면서 한탄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 받아서 이 불공평한 게임마저도 이겨버립시다, 여러분들. 예. 저도 어떤 부분으로 보면 정말 그 부분은 저는 일어나서 제 스스로가 되게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열심히 고생했다고. 그리고 제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후배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보다 더잘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 삶을 어떤 개척함에 있어서 고민해 보시고, 이 고민, 깊은 고민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20대 때 제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민했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20대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춤추고 일했으니까 돈 정말 많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내 현실은 또 이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되게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정리를 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통해가지고 그냥 딱 명확하게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해보신 분들은 이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그냥 사회에서 주입시키는 것 부분들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좀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올인해서 가라. 라고, 이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 되게, 뭐, 저술 먹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주저리주저리 고민 같이 나눠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떤 피부에 와닿는 경험들을 또 이런 이상한 토픽을 누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의미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고 화이팅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